영문 독해 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your calendar, 달력이죠? 달력은 can be a very handy place입니다. handy. 요거는 뭔가 뭐라 그럴까요? 손으로 이렇게 쉽게 다루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useful하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의미는 여기서 의미는 useful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손재주가 좋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뭔가 skillful의 의미로도 씁니다. skillful. 자,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useful place 다 말이죠. 근데 뭐 하기 위한 to park. 우리 park 차를 정차하다, 주차하다 그러죠.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게 어디에다가 딱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는 reminders, 뭔가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그죠? 우리 ER에 붙지만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prayers 하면 뭡니까? 그냥 기도. 기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런 것좀 유의하고요. 그래서 reminders of things.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에 뭔가 기억 속에 남는 것. 뭐, 뭐 여러 가지 기억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park. 뭔가 잘 이렇게 뭐 기억이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저장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달력이기 때문에 뭔가 기록해두다라는 의미로 해서 write down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느끼겠죠? 이때 down도 고정을 딱 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write down 하면은 뭔가 머리 기억 속에서 달아나지 않게끔 딱 적어가지고 딱 정착시킨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기록해둔다 그런 의미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기억들이냐 하면은 you might want to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필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혹뭐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의미로 가정법적인 어떤 뉘앙스로 might를 썼고요. 그 다음 하나 나오죠. 이제 consider 다음에 우리 앞에 부정사 동명사 비교하면서 공부했을 때 나오는 consider ing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말입니다. The doing in the future. 즉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이후에 뭔가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겠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딱 정리해두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당히 좀 길면서 그렇게 긴 것도 아니지만 길면서 조금 복잡한 듯하게 보이는데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Consider ing. 여기서 이제 consider는 think over라 그랬죠. think over. 반복한다라는 의미에서 ing와 결합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consider나 regard 같이 우리가 그냥 흔히 regard나 consider 따위는 A as B로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 이미 우리는 regard나 consider는 타동사로서 곧바로 목적을 취한다라는 것을 무수히 학습해 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제 고려하다 여기다라는 것이 무엇에 관해서 생각하다 할 때는 think about를 쓰죠, 그죠? about를 안 쓰고 무엇에 관해서 고려하다 할때 바로 목적을 취하는 것은 고려하다라는 것 혹은 간주하다라는 것 이런 의미는 어떤 대상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한다,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marry나 resemble이나 하는 다를 바 없는 성질을 가진 동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학습이 잘안돼 있는 학생들은 여기다 consider about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무엇에 관해서 고려하다 이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mention, discuss, resemble 뭐 이런 등등의 종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반드시 전치사 사용하지 않으면서 곧바로 목적을 취한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자, 아무튼 달력은 뭔가 이후에 뭐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어떤 기억들, 생각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두기에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다 이 말이죠. Most of the people I've coached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뭐 한때 한참 유행했던 자기 계발서 있죠. 스티븐 커비의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뭐 법칙 해가지고 나온 그와 같은 유산 아류였던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지금 나오는 글들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내가 지금까지 쭉
지도해왔던 현재 완료죠. 사람들은 were not nearly as 돼있죠? as가 나오니까 아, 비교 구문이겠구나 하고 as가 나올 때까지 쭉 미루고 가보는 겁니다. as compared with their calendars as 이래 나와있죠. 아, 그러니까 as 이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뭔가 편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니까 the comfortable은 편리하게 즉 comfortable은 이게 나온 handy하고 연결이 됩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만큼 they could have been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y could have been 가정법이죠 지금 숨어있는 것은 comfortable 그리고 with calendars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린더를 갖다가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용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했다면 그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자신들의 달력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지는 않더라 이런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법 표현을 갖다가 잘 이해하면서 이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they could have been with their calendars 이렇게 이 의미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They could have been comfortable with calendars. 저 calendar를 사용했다면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더라면은 훨씬 편리할 수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지는 않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otherwise 우리 가정법 할때 했죠. 만약에 그들이 사용을 했더라면, 그죠? 사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편리한, 이 의미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뒤에 otherwise 의미가 이것을 뒤집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이 의미가 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 달력을 사용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또 가정법이 나오죠. would have found many more things. 이래 돼서. 아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아마 찾았을 거다. 즉, 알았을 거다. 이 말이죠. 아, 이렇게 내가 달력에 기록해 둘 것이 많았던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될 거다.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 하면, to put, things입니다. 그리고 in there는 in calendars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금, 그렇죠? in 하고, 요게, 부사같이 나와 있는데 put there 해도 뭐 의미는 통하겠죠. 이때는 명사로 썼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력에다가 뭔가 기록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 라는 것을 갖다가 아마 알았을 거다 입니다. 근데 가정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 내용 그대로 연결되면은 달력을 갖다가 내가 지도한 만큼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이 달력을 이용해서 그 안에 뭐 이렇게 기록해두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매우 적었다 이 말이죠. 자, one of these, the three uses of a calendar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세 가지 달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alendar의 세 가지 어떤 활용 방안 중에 하나는 is 뭐냐면 for 무엇을 위한 거다 이래 되죠. for date specific information입니다. 지금 여기 is하고 date specific information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여기 나오는 use하고 여기 나오는 for를 이렇게 호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or가 없다면은 이러한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하루에 어떤 세세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래 돼 버렸죠. 근데 이게 효용이기 때문에 용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for를 갖다가 용도의 for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캘린더를 활용하는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뭔가 그날 그날의 세부적인 어떤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category. 자, 이 범주는 즉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can include a number of things. 많은 것들을 갖다가 포함할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But one of the most 그 중에 가장 창의적인 방법은 이래 되는 거죠. 이때 이야기하는 a number of things는 뭔가 뭐확
확연하게 딱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창의적인 달력을 갖다가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to utilize this function 요까지죠. 즉 이러한 달력의 기능을 갖다가 활용하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다. 이제는 to 부정사가 보그로스였죠. to and to things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and 그 달력 속에 엮는 거다. 즉 앞에 나오는 파악하는 거 write down 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엔트가 지금 우리가 보통 엔트 하면 들어가다 이래 되죠. 그죠? 엔트 더 하우스 하면 집에 들어가다는데 지금 이거 집을 엮는 겁니다. 타동사로서. 그래서 엔트 씽스 해가지고 곧바로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at you want to 근데 뭐냐면 that you want to take off your mind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에 나온 things를 take 해가지고 어디로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떨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은 뭔가 당신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말이 되겠죠. 아는 것들을 갖다가 뭐다 달력에다가 기록해 두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는 and re assesses 됐죠. assess는 평가하다고요. re는 그걸 다시 재평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걸리는 것은 to enter 다음에 is to reassess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at some later date 뭔가 좀 며칠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이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까지. 뭐, 글 전체가 뭐, 심오한 어떤 뭐 사상이나 뭐 철학을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달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이분법적이죠. 좋은 것, 나쁜 것. 뭐, 기분 좋은 것, 싫은 것. 그죠? 그럼 기분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이렇게 좀, 내던져버리는, 저 기억 속에서 뭐,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한데, 근데, 그렇게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뭐, 그런 사건, 뭐,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달력에 이렇게 기록에 뒀다가 한참 뒤에 다시 그 의미를 갖다가 생각해 본다.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라는 것은 뭐 일종의 어떤 반성의 의미도 될수 있고 또더 나아가면은 그 당시에, 직접 그 당시에 뭔가 딱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어떤 느낌이나 뭐 생각 혹은 영감 이런 것들이 정말 저 take up our mind. 기억 속에 쥐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서 문득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실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바쁜 어떤 세상에서. 쌤도 사실 이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다만, 기억에 남아 있는 것 중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뭐, 쌤도, 지나고 나면은, 좀 얼굴이 좀 화끈거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갖다가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경우는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양반 이야기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물론 이제 일기를 쓴다면냐 뭐 이런 이야기 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다 기록해 둘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다가 뭐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문득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뭐라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 어떤 행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등등, 뭐, 그것이 가지는 또 뭐, 주위 사람들이나, 뭐,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죠?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공자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하루에 3번씩 반성, 한다라는 게 있죠, 그죠? 공자는 너무나 치열하고 치밀하게 어떤 군자의
의미를 갖다가 강조했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달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체크하면 consider ends 하고 이게 enter 요미 take up your mind 할때 off의 의미 충분히 이해하고요. 나머지는 가정법으로 사실은 뭐 거의 전반부는 도배가 돼 있다 하시피 할 정도로 가정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좋은 어떤 리딩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오고 또 뒤에 어떤 의미가 또 함축적으로 숨어 있고 그다음 otherwise가 또 나와주고 그 이후에 가정법이 나오고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조지 오웰의 Animals Farm에 나오는 겁니다. 저 동물 농장의 한 부분인데요. 이첫 도입부입니다. 도입부에 그 메이즈 영감이라고 나옵니다. 돼지 중에 가장 연장자고요. 그래서 밤에 많은 가축들, 그 농장에 있는 가축들을 전부 다 창고 흙간에다가 다 모아놓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닌의 어떤 그 선동적인 연설 이거와 이렇게 좀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쌤이 그 번역을 하고 그리고 뒤에 뭐 역자 후기도 썼지만 사실 동물농장이 꼭 어떤 그 소비에트 연방이나 공산주의의 어떤 그 실상을 갖다가 풍자하고 비꼬았다. 꼭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사회 뭔가 계층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계층을 만들어 놓고는 자 꼭대기에 항상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성향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모습의 한 단면이다. 쌤은 이렇게 비슷하게 역자보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딱 이제 매칭을 딱 시켜 보니까 너무 이제 저축하고 어울린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조지 오웰도 상당히 좀 사회주의자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농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의 그 이력을 보면 인도의 이제 영국 관리로 파견이 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슈팅 엘리펀트 해갖고 뭐 코끼리를 쏘다 한 많은 에세이집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내용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그 현지인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내뿜는 적개심 이런 것들을 몸소 느낀 걸 그대로 글로서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보면은 옛날 일제 순사들 보면은 뭐 저절로 그냥 적개심이 바라는 것 같이.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거는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 시절에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조지 오웰이 비판하고자 한 것이 과연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 체제만 비판하고자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뭔가 제국주의라는 게 그건 뭡니까? 뭐 지금은 이제 뭐 신제국주의라는 개념을 넘어가지고 쌤 생각에는 뭔가 금융상업적인 제국주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월한 어떤 무력이나 뭐 지배력을 가지고 뭡니까? 열악한 어떤 국가와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지배하면서 그 지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수탈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현상은 그 제국주의적 현상이라고 보면요. 동물농장에서 나타나는 그저 뭐 나폴레옹하고 누굽니까? 나폴레옹하고 스노볼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뭐 스탈린에 비유되고 스노볼이 뭐 트로츠키에 비유되고 뭐 이렇게 또뭐 매칭을 시키면 딱딱 맞아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이제 그 비평을 하죠. 그런데 결국 나폴레옹이 그 지배하는 그러니까 뭔가 공산사회를 갖다가 뭔가 지향하는 듯 하면서도 밑에 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열등한 계층의 동물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꼭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압제의 전형적인 단면이냐? 아니다 이거죠. 인류 사회의 어떤 계급적 현상의 보편적인 어떤 그 단면이다.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잡슬이 길어지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설 내용입니다. But is this simply part of the order of nature? 질서죠, 그죠? 질서. 그러면 지금 this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지금 가축들이 농장에서 동물들이 농장에서 그 주인에게 막 핍박당하고 혹사당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단지 그럼 자연의 질서의 한 부분이냐? 이래놓고 is it? 근데 is it because this land of 다시 또 물어봅니다. it 하는 건 지금 앞에 나온 this와 뭐 이렇게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이냐? this land of ours. 요것도 지금 이중 소유격으로 지금 나오죠. 그죠? 지시대명사 뭐 this, that, those 부정관사 뭐 이런 one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중 소유격으로 이때 사실 이거는 구성입니다. 구성이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명사입니다, 사실. This land of ours 이렇게 했을 때 이게 our lands 이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가난해서 that is it cannot afford 먹여 살리다 이런 의미죠. 뭐뭐 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명사도 올수 있고 to 부정사도 올수 있다 그랬죠. A decent life to those who dwell upon it. 이제 보울드체로 한 거는 dwell on 혹은 dwell in 전치사를 끌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dwell이 우리 앞에 쓴거 뭐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inhabit하고 비교해야 되죠. 이건 타동사로 그냥 뒤에 목적어를 바로 받는다 그랬죠.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다 할 때, 주거하다 할 때, dwell 다음에 전치사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those who, 그죠? 살고 있는 존재들, 지금 동물들이기 때문에 사실 동물을 이야기하지만 동물이 동물 이래야 이야기 안할 테니까 그냥 존재들에게 뭔가 품이 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악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농장주의 핍박, 학대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되묻는 겁니다. No, comrades.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저들식 용어를 치면 동무들 이렇게 되겠죠? 혹은 동지들 이래 되겠죠? 그리고 a thousand times no 이렇게 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the soil of England. 자, 잉글랜드의 땅은 이제 soi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earth, 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경작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굴 수 있는 그런 어떤 땅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영국의 대지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혹은 농토는 is fertile, 굉장히 풍부하다, 비옥하다 이런 말이죠. 이 fertile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말로서 barren 있고요. 그리고 sterile 있습니다. 이다 뭔가가 궁핍한, 뭔가가 모자란, 부족한 이런 뜻이고요. sterile 같은 경우는 좀뭐 불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휘 문제로 옛날에는 자주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fertile 풍요롭다 이거죠. 그리고 its climate is good. 그리고 기후는 아주 온화하고 좋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뭔가 농사를 짓기에 훌륭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is capable of. 자, 우리 뭐 앞에 be able to 하고 비교했죠. 이때는 뭔가 잠재적인 어떤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apable of affording food. 또 우리에게 식량을 갖다가 아주 풍부하게, 그죠? 풍부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데 누구에게? To an enormously great number of animals. 여기도 a number of가 나오는데 a number of가 나오는데 앞에 수식으로 enormously greater 이렇게 비교급으로 나오죠? enormously 우리가 보통 비교급 강조하면은 much, even, far, still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다른 어떤 강조의 부사,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 충분히 수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더 많은 동물들에게 음식을, 식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먹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식량을 아주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도 있어. 근데 뭐보다 than 지금 나오는 게 great가 있으니까 이렇게 than으로 연결된 겁니다. now inhabited 이거 한번 나오죠. 앞에는 dwell upon이 나왔고 여기는 inhabit가 나왔죠. 이한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겠죠. it 했습니다.
바로 임이 아니고 바로 목적을 취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에게 식량을 혹은 먹이를 충분히 아주 풍부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댄이 나중에 비교에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유사관계 대명사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Then, you need 이래 됩니다. 이러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Then, you need 그죠? 그러니까 너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이래 되죠. 근데 요 부분이 지금은 된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죠, 그죠? 된 하고 바로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된은 된에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인 animals의 의미가 여기에 자체 숨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의 어떤 기능을 함과 동시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다가 포함해가 표현한 데 가지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의 성질을 가지는데 전통적이고 순수한 관계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비교의 의미를 갖다가 다시 추가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유사 관계대명사 혹은 의사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as, then, but 대표적인 게이 삼총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보면 you need money 이런 의미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럼 너가 필요로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넌 지금 가지고 있다. 그죠? 이래 되겠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동으로 바꿔보면은 요 의미 money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money가 그러면은 then is 요것만 바꾸면 money 요것만 이렇게 바꿔 볼까요? money is needed 뭐 by you 이래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요 then에 money가 숨어 있습니다. 싹 집어 넣고 다음 남는 건 뭐가 있죠? is needed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면 then is needed by you는 의미적으로 알수 있는 거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you have more money than is needed. 여기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문장 성분으로 주어고 바로 동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You have more money than is needed. 하나 외우고 있으면 의사관계 대명사 than의 용법은 물론이고 더 나아갔습니다. as와 but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Animals, then the animals which now inhabit it. 이래 됩니다. 숨어 있는 거 보면은, then the animals which now inhabit it. 이래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this single farm of ours. 여기도 보면 또한번 이중수의 격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온 this land of ours. 여기는 this single farms of ours. 그죠? 우리의 이 단 하나의 이 농장만 보더라도 what 지금 이제 왜 우드를 썼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니죠, 그죠? 충분히 이건 하나의 팩트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로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이 농장만 하더라도 what? spot a dozen of ours 이래 되죠. 이건 뭐 열댓 마리의 이런 말이 되겠죠. 말과 그리고 20마리의 소와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과 양을 갖다가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거다 말이야. 즉 이러한 것이 현실화되면은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n All of them living in comfort and a dignity. 이래 되죠. 그래서 지금은 inner comfort. 지금 관사가 오는 것은
in comfort. 그냥 편리하게가 아니고 뭔가 이 편리한 정도를 갖다가 하나의 개체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a dignity.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안락함과 그리고 품위 속에서 모두가 살아갈 거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살짝 여러분들 좀 와해가 하는 게, 이 and가 있는데 왜 여기는 분사구문 형식으로 썼느냐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설명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해가지고 뭐 그다지 어법적으로 어색하다, 틀렸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요, sleep하고 뭐 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미콜론적으로 쳐주고 all of them living 이렇게 가는 게 무난한데, 그런 역할을 갖다가 지금 이 표현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 뭐냐, that 아주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게 inner comfort와 inner dignity입니다. 관계대명사로 받는 선행사가 지금 동사로 봤을 때, 아, 복싱으로 쓰기 때문에 어쨌든 편안함과 어떤 품위를 누리면서 모두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아, now almost beyond our imagining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거의 beyond our imagining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왔고요.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우리의 어떤 상상을 넘어서 있다, 벗어나 있다. 즉,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이런 말이죠. 그죠? 자, 다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여건이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 농장 하나만 봐도 뭐 10대 마리의 말, 그리고 수마리의 소,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을 갖다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러다가 더 나아가가지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그치느냐? 아니네.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품위를 지키면서까지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 편안함과 품위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아, beyond 하면은 이게 over보다도, over는 뭔가 이렇게 위에 수직적으로 걸쳐 있다고 보면은, beyond는 뭔가 뭐 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 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걸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beyond 옛날에 뭐 거의 뭐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뭐 감초같이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뭐 her beauty is beyond description. 그녀의 아름다움은 뭔가 description을 넘어서 있다.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경국지색 뭐 이런 게 있죠. 자, 이 됐고요. 어쨌든 뭐 beyond imagination 합니다. 그건 상상조차도 못한다. 그런 의미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썼기 때문에 동명사로서 쓴 겁니다. 주어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why then? 그러면 why? 왜 우리는 do we continue?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In this miserable condition. 이와 같은 비참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걸까? 되묻습니다. Because 이제 자문차답 합니다. 왜냐 하면 Nearly the whole are produced of our labors. 자, 우리의 어떤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그 모든 것이 거의 다가 뭐다? Is stolen from us. 즉 우리로부터 강탈이 돼 가는데, 저 우리로부터 뺏어 가는데, 누가 뺏어 가는? By human beings. 인간들이 다 뺏어 가기 때문이다 말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 뭐 닭은 하루에 알을 몇개 놓고, 또뭐 누구 어느 동물은 또 새끼를 얼마나 치고 뭐 이래가 자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동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연설문 가운데서. 근데 어쨌든 인간들이 다 뺏어가. Therefore, 따라서. There, come later. 자, 동지들. There is the answer to all our problems.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즉, 해놓고 해답은 바로 이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it is summed up. 그 해답은 is summed up. 완전히 요약된다. 이런 말이죠. In a single word. 단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뭐다? Man,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Man is the only real enemy. 인간은 유일한 진짜 적이다 이런 말이죠.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 인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적이다. Remove man from. 자, 인간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그냥 이때 from 오는 거는 멀리 격리시킨다는 뭐 일수해 버리자 이런 겁니다. The scene. The scene은 이 장면인데 이 느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이러한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인간을 갖다가 제거해 버려. 명령문 end죠. 그러면 the root cause. 그 뿌리 깊게 박힌 원인인데 굶주림과 과로, 혹사. 예,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여기서 한번 느껴 보십시오. is abolished forever. 영원히. 이거는 이후에 미래 시점을 나타내지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is로 표현하고 있죠. will be라고 안 하고 will be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강조하고 막 선동하고 했던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안 드러나죠. 뭐 하게 될 거다. 가능성 뚝 떨어뜨리죠. 그죠? 근데 is를 씀으로써 하나의 팩트로서 굉장히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만 제거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로선 앞에서 한번 했죠. He's gone, gone tomorrow. 그죠? 노래 가사로 그는 내일이면 가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이면 가고 없을 거예요가 아니고 팩트로서 이미 미래에 가가지고 그 생생한 장면을 탁 던지는 그런 느낌. 여기는 굉장히 단호하게 단호하면서도 하나 팩트로서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령 플러스 end 주의하고. 자, 됐죠? 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조지 오웰이 보면은 상당히 쌤도 뭐 조지 오웰의 에세이는 다른 어떤 작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읽어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장 자체가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난해하지는 않고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난해하지는 않은 반면 굉장히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굉장히 어스덕스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웅반대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동물농장 그 원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아무튼 한번 조지 오웰의 뭐 수필집 중에 뭐 좀 분량이 좀 적당한 거를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도 읽어보면서 관련된 어떤 문법 이런 것들을 눈여겨 이렇게 보면은 영어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좀 더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해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